네, 저는 핵인이라는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일이라고 합니다. 고대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컴투스라는 회사를 박지영 대표하고 공동 설립을 했었고요. 설립 이후에 한 14년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모바일 게임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제일 많이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오래 하니까 좀 지겨운 부분도 있고 그때 이제 제가 아기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정도였는데 아기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래서 회사를 매각을 했어요. 회사를 매각을 하고 제주도에서 한 4년 정도 좀 놀았습니다. 그냥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놀다가 다시 또좀 심심하더라고요. 계속 노니까. 그래서 핵인이라는 모바일 게임 회사를 새로 만들었고 저희 회사의 플레이투게더라는 약간 메타버스 게임이 뭐전 세계적으로 한 2억 명 정도 다운을 받아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써본 컴퓨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죠. 그때 MSX 1000이라는 대우전자에서 나온 컴퓨터가 최초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실 부모님을 졸라서 산 컴퓨터였는데 그 컴퓨터가 결국은 제 인생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게임을 시작했지만 거기서 이제 베이식이라는 기초적인 랭귀지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좀더 많은 흥미도 생기고 내가 앞으로 이런 거 하면서 살면 재밌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컴퓨터를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접하게 된게 처음이긴 한데 컴퓨터 학원을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네, 컴퓨터 학원을 가보고 베이식이라는 랭귀지를 처음 배워보면서 뭔가 내가 만들 수가 있구나. 단순한 텍스트로 만들어진 어떤 이런 코드를 내가 입력을 하면 그게 화면에 나타나고 결과가 나오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가장 많은 제 삶의 태도를 바꿔놨다고 할까요? 내가 뭔가를 만들 수가 있구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또 어떤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내가 창조를 할수 있구나를 느끼게 해준 게 가장 큰 어떤 효과? 결과였다고 봅니다. 창조의 기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예술도 있고 글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창조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또 사람의 상상력을 가지고 기술이 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사회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편리함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창조의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 게임을 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에버퀘스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저도 에버퀘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심할 땐잠안 자고 60시간 동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컴퓨터 두 대를 쓰면서도 한 적도 있고 그 정도로 뭔가 뭐 많은 게임들을 했었죠. 근데 그 게임만큼 저에게 즐거움도 주고 이게 게임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해준 게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면 요 정도의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죽으면 당연히 내 무기는 시체에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 시체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지. 그걸 찾지 못한 경우에 모든 장비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체가 만약에 이 몬스터 사이에 있다. 이런 맨몸으로 그걸 가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뭐 용을 한 마리 잡기 위해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많이 이제 단순화된 건데 에버퀘스트에서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는 60명이 가서 용한 마리를 잡기 위해 6시간 동안 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59명이 대기를 하고 한 명이 그 용을 풀링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계속 하다가 죽고 하다가 죽고 하다가 죽고 옆에서 보면 이 짓을 왜 하나 할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게 뭐랄까 몰입감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주지 않았던가 이게 나 혼자 할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해줬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인생 게임으로 뽑습니다 항상.
사실 게임이라는 게 일종의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결국 게임도 끝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FPS가 인기 있다가 또 MMORPG가 인기 있다가 뭐 소셜 게임이 인기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특징적으로 게임만 놓고 본다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본다면 P2E하고 메타버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P2E를 그렇게 뭐 추구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또볼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어쨌건 화두인 건 사실이고요, 2022년에. 근데 또 하나는 메타버스 쪽인데 메타버스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P2E, NFT, 메타버스를 자꾸 연결을 시키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가상 세계잖아요. 가상 세계만을 가지고 놀았다면 메타버스로 오면서 현실과 좀 많이 연결된 또는 현실을 많이 반영한 그런 어떤 가상 세계가 또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희 회사 플레이투게더 같은 경우에도 게임이지만 현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재미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메타버스 여러 가지 게임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2022년에 게임 업계에 어쨌건 가장 큰 두 개의 화두는 뭐 P2E와 메타버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 아마 기계에 인스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붕어빵 타이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단순하다가 그 다음에는 일본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었어요. 라이센스로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그러면서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잠식이 됐었는데 그 잠식을 물리친 게임이라고 할까요? K 모바일 게임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리지널 창작 게임이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수백만 다운로드였으니까 그런 한 획을 끈 게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게임이라는 것은 종합 창작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이 굉장히 베이스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가 하기 싫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술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어떤 창조를 할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수학이나 뭐 국어나 이런 기초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나중에 좋은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게임이라는 건 결국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너무 게임만 하면은 상상력이 안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른 예술 작품이라든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기를 전 정말 추천드려요. 게임을 그냥 즐기는 걸로만 끝날 거면 뭐 굳이 안 그래도 될수 있지만 나중에 나도 좋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책도 많이 읽고 좋은 그림도 많이 보고 음악도 듣고 또는 이제 주위에 우리 주위에 이 학교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키워야만 좋은 게임 개발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컴퓨터와 게임은 이제 우리 생활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큰 회사들도 많지만 넥슨이 사실 총대를 메고 이 일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유일하잖아요. 유일하고 해외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의 IT와 게임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남겨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K 컨텐츠 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시면 정말 나중에 큰 사회의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는. 에버캐스트가 없었어요. 에버캐스트가 심지어 1년에 한두명 정도 자살하는 게임. 그 다음에 뭐 에버캐스트 패키지 뒷면에서 있던 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게임을 선물하라 라고 정말 적혀 있었어요. 패키지 뒤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최근 게임들은 뭐한칼 휘두르면은 몹들이 다 쓸려나가고 이런 식인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몹 하나를 혼자서 잡을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성도 많이 키워주게 했고, 그런 게임이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을까. 이제 너무 편한 데 익숙해져 버려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네.